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내년 1월 21일 결정됩니다. 국방부가 수기형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선정 기준이 정해지면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을 공론화 과정인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구와 경북, 군이, 의성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론화 계획과 향후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를 위해 군이와 의성 군민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네 가지 투표 방식을 충분히 논의한 뒤 한 가지를 선정위원회에 공고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선정위원회가 선정 기준을 결정하면 다음 달 초에 주민공청회와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를 준비합니다. 이어 내년 1월 2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가 확정됩니다. 사업들이 빨리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구 경북이 지혜를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소음보상법이 제정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건물사를 탈 전망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